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이제 여섯 번째 말렙 나이트워크 말렙을 찍어볼 예정입니다. 아, 여러가지 질문들이 많았었는데요. 먼치는 도대체 왜 말렙을 찍는 것인가? 그 이유는 구독자를 늘리기 위함입니다. 아, 제가 원래는 이제 아 말렙 찍어서 뭐하냐 하면서 대리 육성 그런 거를 많이 했었는데요. 아, 이제 팬텀 말렙을 찍고 나니까 아니, 구독자가 늘어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말렙을 찍는 거고요. 언제까지 말렙을 찍을 거냐. 아,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저도 열심히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많은 질문이 있는데요. 데미지 스킨이 무엇이냐. 이것은 이제 기본 데미지 유닛이라는 데미지 스킨이고 15주년으로 준 데미지 스킨입니다. 현재는 얻을 수가 없으므로 경매장에서 따로 구매를 해야 됩니다. 아, 다음 질문. 아, 다음 캐릭터는 무엇을 할 것이냐. 말렙을 찍고 나면은 이제 경매장에서 살만한 무기가 있으면은, 다음 캐릭터를 그걸로 하고요. 아, 살만한 무기가 없다. 살만한 무기가 무엇이냐. 가격이 싸고 좋고 저렴하고 아주 좋은 것이지. 그게 없으면은 이제, 직업 추천을 통하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트워크 육성했을 때처럼 직업 추천을 받아서 해볼 예정입니다. 다음 질문 뭐였지요? 또 많이 하는 거. 또 많이 하는 질문이 뭐였지? 렉 뭐냐? 안 움직인다. 어차피 넣었다. 오, 스킬이 안 나온다. 아, 후트라이. 아, 맞아. 게임 내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한테 이제 아니, 사냥터를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런 여러가지 이제 게임 내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위에 단톡방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재 1500분이 계시며 저쪽에서 질문을 또 따로 받고 있습니다. 왜 질문을 방송 때 안 받느냐?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 제가 없으면은 여러분이 질문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이 편안함을 구축해드리기 위하여 위쪽에 단톡방에서 질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 저 단톡방이 왜 만들어졌냐. 아,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마치 저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질문을 준비해왔다, 거의 뭐 그런 느낌의 뉘앙스의 질문이 계속 올라옵니다. 저는 이제 보통 새벽 때 많이 방송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지, 너를 위해 질문을 준비해왔다, 거의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단톡방을 이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 다음에 많이 하는 질문에 길드 가입 받아주냐.
많은 얘기가 있는데요. 또 길드를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220 이상의 성인 길드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 220인데 왜 길드를 안 받아주냐. 230인데 이제 랭킹이라는 것을 검색해보면은 229에 아예 캐릭터가 멈춰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제 생각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것이고요. 그럼 그 사람들은 가입을 어떻게 하냐. 아, 230을 찍으면 되겠지요.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예, 다음 질문 무엇입니까? 네네, 뭐가 궁금하십니까? 아, 맞습니다. 저한테 다음 캐릭터하고 좀 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아, 제가 다른 게임도 하고 싶고 막 그러지만은 막상 하면은 다른 게임 할 게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막상 쉬면은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메이플을 해야 합니다. 막상 할 게 없더라고요. 아, 다음 질문 무엇이지요? 예예. 아, 저 정답 세터 효율 같은 거 딱 위에 단톡방 가서 물어보십시오. 저도 잘 모릅니다. 아 맞아요, 그런 질문들이 있지. 아 먼치님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건가요? 아 예를 들자면은 이제 나이트로드가 좋냐 나어가 좋냐 제가 하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모릅니다. 왜냐 이제 캐릭터만의 장점과 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거를 이제 분할을 해야겠지. 그리고 이제 템 세팅. 템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이 캐릭터의 효율이 더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대답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는데 모른다고 대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는 얘기지만. 정확한 거는 좀 대답하기 편한데 예를 들자면은 이 데미지 스킨이 무엇입니까? 기본 데미지 유닛이라고 정확히 나와있지. 그리고 아 나이트워크 사냥이 좋냐 안 좋냐 이것도 굉장히 난해합니다. 잘 보십시오. 캐릭터 외에 보통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냥터마다 원킬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모른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냥터 얘기하면 이제 뭡니까 유튜브 같은데 캐릭터별로 직업별로 사냥 영상들이 다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이 참고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아 이 캐릭터가 결정됐군. 어느 정도 템 세팅을 해야 어느 정도 원킬 컷이 나오겠다 이런 거 다 보면서 하거든요. 이 나이트워크를 제가 시작하기 전에 저는 원래 아르카나 원킬까지 봤었는데 생각보다 템 구성이 괜찮았나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스페라까지도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구상은 보통 아르카나 쪽으로 좀 구상을 많이 하는 편이고 아무래도 포스 올라가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잘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또 궁금한 점이 무엇입니까? 아, 아이템을 파냐, 아이템 파냐에 대해서는 나이트워커를 처분할 겁니다. 왜 나이트워커를 처분하냐. 이게 일주일에 링크를 옮기면서 보스레이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나이트워커의 템을 정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나이트워커냐? 이유가 있습니다. 보스를 돌았을 때 얘가 제일 느립니다. 얘가 보스 레이드가 제일 느려가지고 아마 얘를 정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썬콜 나로 중에 뭐가 좋냐? 이게 참 애매한 질문입니다. 저는 판단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심볼은 카탈리스트를 통해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레벨업이 빨라진 이유도 그중 하나지요. 원래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퍼 같은 거를 예를 들자면은 아 은월을 예를 들까 처음에 보면은 아르카노 오면 3킬이었거든요. 이제 포스하고 레벨이 올라가면서 1킬로 바뀐 건데 그런 게 좀 가만히 많이 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점은 유튜브에 제가 영상 올려놓은 거 있는데 추추 말랩 심볼 얘가 아마 추추 말랩 심볼 가져왔을 텐데 그게 18렙이거든요. 제가 추추 1킬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이 상태인데 이거 올리는데 10몇 억인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13억인가요? 요런 단점이 있긴 합니다. 갑자기 외수가 확 날아가는 느낌이 났어요. 그렇지. 제가 아직까지 추추 1킬 레일런 1킬 1킬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1킬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감사합니다. 전설적인 선영수는 상대적입니다. 퀘스트 중에 요런 게 있습니다. 노련한 사냥꾼이라고. 이거 제일 많이 잡은 사람이 전설적인 사냥꾼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렙 찍는 이유는 얘기했지요. 바로 구독자를 늘리기 위함입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저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맞아, 표창을 제가 왜 고드름을 끼냐, 이게 캐시 표창 페페거든요. 아 이 표창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했는데 제가 원래 무한의 소리검을 끼고 있었지요. 근데 왜 페페 고드름으로 바꿨냐. 아 표창을 충전하다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지요. 이렇게 표창을 충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충전을 하다보면은 아이템이 이렇게 팔립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중간에 표창이 비워지지요. 요정도까지 어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결과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표창이 가끔씩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 이제는 말렙을 해볼 때가 왔습니다. 아 누가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유니온 경험치가 1업 하면 얼마나 바뀌냐. 저는 현재 3억 9천 168 319 391 681 유니온 8전 304인데요 저거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 249에서 지금 몇이 되냐 물어보더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1 정도 됐었던.
아직 나와 찍어도 되겠지요. 다 왔습니다. 왔어. 아아 멘트부터 따고 6번째 말레이블 찍어보겠습니다. 아아 무궁 얘기해주고 아 이제 제가 6번째 말레이블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찍었지요. 이거를 보고 싶으시다고 하더라고. 그리고요 황규님 별풍선 150개 좋습니다. 아 이제 나갑니다. 여섯 번째 만렙 축하 축하합니다. 박수. 여섯 번째 만렙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찍었지요. 여섯 번째 만렙 찍으면 이제 유니온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 거의 변화 없는데. 제 나이트워크 어디 갔습니까? 아 여기 있군요. 아 일단 대강 해놔야 되겠다. 아 그렇습니다. 아 여섯 번째 말렙을 찍으면 이제 의자를 받을 수 있지요. 아, 요런 그림 아니지 않나 원래? 아 그렇습니다. 마무리. 아 오케이. 어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아 마지막 스탯을 찍어줘야겠고. 아 감사합니다. 이걸 마치도록 하지요. 고맙습니다. 아 꺼야 되는데 렉 걸렸다.